한덕이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뭔가 지난주 이제 하루 공휴일이 있다가 이번 주 없어서 그런가 더 벌써부터 네. 이 오히려 어떻게 견뎌야 될지 좀 걱정이 되는데 다행인 건 오늘 시장이 좋습니다. 왜 좋은지 그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무엇이 있는지 컨닝페이퍼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미국 채권금리 향방이 핵심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뭐 이번에 있을 회의도 중요하다라고 하고 중국의 금리 인하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네. 미국의 채권금리를 꼽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중국 경기와 상당히 연관이 깊어요. 아. 그래서 이제 미국의 채권금리와 중국 경기 이렇게 좀 의아하게 볼 수 있지만은 제가 그림 하나 준비했으니까요. 그림 하나 보시면서 약간은 긍정적인 이야기인데 결국 중국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요. 네. 또 그림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이 검은색으로 나와 있는 차트가 중국의 상해 부동산 지수고 지금 요 초록색으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초록색으로 빠져 있는 게 항셍 그러니까 홍콩 본토 부동산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상해 부동산 지수는 그래도 멀쩡하죠. 근데 지금 홍콩 부동산 지수만 내려온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홍콩 부동산, 그러니까 홍콩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역외 달러채 이 조달 비중이 많다 보니까는 대외 금리라든가 환율이 매우 민감합니다. 근데 지금 상해 부동산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국영 기업이다 보니까 민감하지 않죠. 얘긴 뭐냐면 중국 경기에 의존하고 있는 상해 부동산 지수는 잘 흘러가고 있죠. 근데 이 어떤 그 환율이라든가 이 대외 금리 민감한 홍콩만 빠진 겁니다. 최근에 지금 여기도 20%가 빠진 건데요. 요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채권 금리 절하와 또 최근에 위안화 강세가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얘기는 뭐냐면 중국 비단 지금의 어떤 중국 경기 우려감이 중국 경기뿐만이 아니라 채권 금리와 연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중국 경기는 그렇게 부담 안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번 주 다가올 잭슨홀 미팅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이요. 이 10년물 채권 금리가 또 고점을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는 우려가 큰 건데 그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매파가 아니잖아요. 굳이 따지면 중도다 보니까는 거기서 어떤 앞으로 데이터를 보면서 어떤 그 긍정적인 좀 데이터 전망만 좀 나와준다고 한다면은 이게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중국 비단 중국 경기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어떤 중국 부동산 문제는 어떤 그 환율이라든가 지금 채권 금리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라서 채권 금리만 잡히면 괜찮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채권 금리는 이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또 잡을 수 있는 것만큼 우리가 이것저것 다 볼 필요 없이 우리가 지금 10년물 채권 금리를 보면서 시장의 흐름을 좀 예측해야겠다라는 차원에서 일단 꼭 중국 부동산 문제만큼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지금 거시적인 문제로 인해서 시장이 좀 투심이 위축된 모습이 있었는데 네.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 시장 안에 어떤 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 또 키포인트를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매일같이 시장도 이야기하고 종목도 두 가지 소개해드리는데 네. 지난주 소개해드렸던 덕산 하이메탈. 네. 바로 주가가 오늘 시장 또 급등이 나왔어요. 네. 덕산 하이메탈이 지금 21% 넘게 오르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덕산 하이메탈이 제가 솔더볼 1등을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이 2.5D 패키지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HBM에 대한 수요가 이 초과 수요가 확인되면서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전망까지 크게 나오면서 덕산에 말씀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린 날도 올랐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맥신이라는 테마에 또 탑승을 하게 되면서 올라간 건데 저는 맥신 테마 같은 경우는 결국 이 초전도체 다음으로 나오는 건데 급등락이 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쪽은 전 그렇게 뭐 이 중장기적인 관점에 좋게 보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맥신 테마가 붙으면서 변동이 나온 거고요. 결국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함께 또 목요일날 하이퍼클럽X가 발표가 있죠. 그런 관점에서 이 솔더블 시장 점유율 1등하는 덕산 하이메탈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급등이 나왔을 때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하실 때 나머지는 제가 목표가를 9,500원 말씀드렸거든요. 요까지는 또 금방 올라갈 수 있으니까 목표가까지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들어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STX 같은 경우도 2차 전지에서 제가 핵심으로 말씀드렸죠. 2차 전지에도 이 광산, 그러니까 2차 전지 핵심인 이 광물을 탐사할 수 있는 그런 탐사권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고 STX 역시 지금 지난주부터 오늘까지도 계속 급등 나오면서 제가 딱 요 자리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벌써 두 배가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린 종목들을 보시면 차트상 어떤 특징이 있는 것들이 아니라 앞으로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을 말씀드리고 있고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결국 이번 주에 있을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하이퍼클로버X의 공개, 또 잭슨홀 미팅 여러 가지 관련해서 또
오히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종목도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TX 1차 목표 주가, 2차, 3차까지 저희가 계속 단기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수익 실현하실 분들 축하드리고요. 그 외에 또 오늘 어떤 종목이 나오게 될지 첫 번째 현덕이 덕분의 종목 키워드부터 보시죠. 대한민국의 AI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그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X 이야기가 네. 아닐까요? 여기다가 하나를 좀 붙여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대한민국 대표 AI 나온다.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 대표는 AI가 없고요. 네. 아, 10월 달에 카카오 나오겠지만은 아직은 없으니까 일단 네이버의 또 AI가 이 대한민국 대표가 이 국가 대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주 이제 목요일 날 공개를 한다고 하는데 드디어 왔군요 그날이. 네, 정말 드디어 왔습니다. 여름도 이제 좀 끝날 것 같고 지금 이제 AI가 공개되는 건데 이 K대학마. 그러니까 지금 구글의 바드, MS의 빙, 그다음에 오픈 AI의 챗GPT 이런 거와 싸울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의 AI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간단하게 보면은 원래는 하이퍼클로바라고 해서 재작년 21년도에 네이버가 원래 이제 그 이 자체 보안 슈퍼컴퓨터하고요. 이 네이버 생태계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하이퍼클로바를 만들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700 페타플롭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페타플롭은 1초당 1,000조번을 계산하는 겁니다. 상상이 안 되죠. 이 700 그 페타플롭의 성능 그 슈퍼컴퓨터로 이제 데이터 처리 위한 그 인프라를 구축해놨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하이퍼클로바를 만들었던 건데 이번에 이제 X가 붙어있지 않습니까? 예, 인공지능이 들어간 하이퍼클로바 X가 이번에 나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인공지능의 또 성능을 파라미터로 자원하는데 GPT-3가 1,750억 개거든요. 근데 네이버가 이번에 나오는 게 2,040억 개 규모라서 성능은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을 좀 보여주세요. 일단 네이버의 이 하이퍼클로바X 같은 경우는 한국어를 6,500배, 그러니까 챗GPT 대비해서 한국어를 6,500배 더 많이 학습한 걸 장점이 돼서 지금 AI를 모르시는 분들도요. 네이버가 하는 것들은 다 한국어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아마 이 몸으로 좀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AI로 돈을 버냐 못 버냐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 기존 사업과 결연한 청사진을 선보일 계획인데 이미 지금 그 네이버가 이 서비스를 어떤 상거래나 창작 금융의 서비스가 계획인데요. 스타트업은 물론이고 소카 아시죠? 소카하고 스마일게이트까지 이미 MOU 체결을 쓰기로 했기 때문에 솔직히 이번 하이퍼클로바X가 목요일에 공개가 돼서 와 정말 대단하다라는 것과 아니면 별거 아닌데라는 반응이 나올 텐데 이미 이런 스타트업이라든가 소카라든가 스마일게이트가 이 MOU 체결해서 쓰겠다고 해놓고 본다면은 제가 볼 땐 그렇게 실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에 대한 기대감에 우리가 또 미리 관심을 가져야 될 그 종목을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가 24일에 하이퍼클로바 X를 드디어 공개합니다. 네. 사실 이 소식을 알고 나서도 주가가 반응하지 않다가 네. 8월 초에 관련주들이 움직였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다시 또 쉬고 있어요. 이벤트를 바로 앞둔 상황에서 우리는 관련주를 매수해 본다면 어떤 종목으로 집중해야 될까요? 첫 번째 현덕의 덕분의 종목 확인해 보시죠. 셀바스 헬스케어를 갖고 오셨네요. 일단 AI 플랫폼 기업 중에서 실적이 또 역대급으로 나오는 기업이 셀바스 헬스케어, 셀바스 AI거든요. 네. 실적이 좋은 AI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전 사업에서 고르게 성장되면서 지금 2분기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기업인 셀바스 AI를 보게 되면은 뭐 에듀테크라든가 모빌리티, 헬스케어 같은 이쪽에서 이제 그 도메인과의 협업을 좀 강화시키고 있고요. 지금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음성 기록 제품 셀비 노트 같은 경우도 지금 제품화되고 있고 하반기에는 법무 같은 공공기관에 또 서비스가 들어갈 거고요. 에듀테크에서는 지금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가 또 본격화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실적 잘 나오는 건데 중요한 건 그중에서 이 의료 쪽을 담당하는 게 셀바스 헬스케어인데 의료기기 글로벌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지금 최성범 수석기가 작년 연간 매출액이 그 전년 대비해서 연 76% 높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매출 76% 성장했다. 굉장히 크게 나온 거로 볼 수 있는 거고요. 해외 공급 계약, 호주의 이볼트하고 공급 계약하면서 매출 크게 증가하고 있고 지금 AI 원격 의료 공동 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제 그 미국의 울트라사이트의 AI 심장 초음파 솔루션이 또 미국 FDA 승인 받으면서 그와 관련돼서 또 셀바스 헬스케어도 급등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앞으로 다가올 의료기기 사업, 그 다음에 이미 지금 셀바스 AI가 시행하고 있는 어떤 디지털 교과서라든가 지금 공공기관에 들어간다, 공공기관에 들어가는 것들, 뭐 셀비 노트 같은 거 다 상용화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의 실적까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바로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좀 보겠습니다. 셀바스 AI가 있고 이제 셀바스 헬스케어가 있는 건데요. 셀바스 헬스케어가 좀 더 가볍게 움직인다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충분히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가 저점 매수하자. 일단 그 목요일날 하이퍼클럽에서 공개되면요. 아마 관련 플랫폼 기업들이 올라갈 겁니다. 지금 정도면은 충분히 조정 다 나왔을 때 매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일단 15,500원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7,800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바스 헬스케어가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목표 주가는 15,500원, 손절 가격은 7,800원 제시했어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언덕의 덕분에 종목, 이번에도 이슈를 이용하는 종목인지 확인해 보시죠. 하반기 주목받을 바이오라고 해주셨는데 오늘 네. 뭐 NK맥스가 급등하고 이런 네. 몇몇 또 바이오주들이 오늘 또 쏘아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이오가 또 오늘 괜찮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네. 하반기까지 갈 거를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바이오 중에서 뭘 봐야 되냐.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비만 치료제, 당뇨병 치료제 이쪽을 봐야 되는 건데 지금 북미 1위 제약사가 이제 일라이 1위잖아요. 그쪽이 지금 계속해서 시가총액 1등을 하고 있으면서도 주목을 받을 거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가총액 기준 1등 제약사가 일라이 1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 기준은 글로벌 13위고 시가총액은 1등입니다. 이 당뇨병 치료제 마운자르의 매출이 급등하면서 2분기 역대급 실적 기록했고 지난번에 실적 발표한 게 또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4분기에 이제 이 비만 치료제, 알츠하이머 치료제 다 지금 미국 FDA 승인 예상되기 때문에 2분기도 마운자르로 실적이 올라왔지만은 지금 하반기까지도 실적은 더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이 당뇨병 치료제 마운자르가 당뇨병 치료제였지만은 이제는 비만 치료제로 지금 임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만 치료 임상하고 있는 거고요. 이 결과가 3분기에 발표한다 그래요. 3분기면은 지금 7, 8, 9잖아요. 그러면 다음 달 안에 임상을 발표한다는 이야기고요. 그렇게 되면은 연내 FDA 시장 신청을 할 거로 좀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당뇨병 치료제로도 잘 팔리고 있습니다만은 비만 치료제까지 임상 승인 나게 되면은. 지금 요것 때문에 2분기 매출액이 10억 달러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 임상되면은 40억 달러까지 매출 예상됩니다. 그러면 지금도 역대급 나온 거지만 지금의 4배의 매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일라일리가 이렇다는 건데 이 치료제의 원료가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치료제 또 원료와 관련이 있는 복제할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치료제와 관련이 있고 복제가 가능하다라고 네. 하면은 약간 뭐 CDMO 이쪽에 관련 기업 그러니까 복제하면 이제 우리 바이오시밀러 네. 그러니까 이 치료제를 이미 바이오시밀러 그러니까 복제하기로 이미 계약도 해놨고 공장까지 만들어오는 기업이 있어요. 네. 다만 이게 특허가 끝나야 되는 건데 특허가 26년에 끝나거든요. 준비는 다 되어 있군요. 그쵸? 그러면 이 매출을 나눠 먹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연덕의 덕분에 종목은요. 큐라티스예요. 네. 저도 사실 이번에 당뇨 비만 치료제 공부 많이 했는데 네. 큐라티스보다는 네. 뭐 한미약품이라든가 펩트론이 많이 거론됐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지금 MOU가 체결돼 있는 거고 네. 한미 같은 경우는 지금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것. 큐라티스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이 MOU를 체결한 기업이 바이오시밀러 복제약을 만들기로 다 개발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특허만 끝나면 지금 네. 못 만들죠. 만들어봤자 팔 수가 없습니다. 근데 특허가 끝나고 나면은 이 바이오시밀러는 이제 새로 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아시겠지만 사실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을 나눠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큐라티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이 위고비가 이제 지금 가장 유명한 거 아닙니까? 그 위고비 바이오시밀러 공정 개발을 완료 해놨다. 그래서 펩진이라는 회사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이미 이제 성분명 이 세마글루타이드 바이오시밀러 생산 시설을 확보해 놨고 GMP 시설까지 완비했고요. 지금 항원 단백질 대량 생산까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위고비 특허가 미국 특허는 지금 32년이고요. 유럽과 일본은 31년에 끝납니다. 좀 멀었죠. 근데 중국은 2016년에 끝나는데 지금 중국 시장이 아시아에서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요걸 대비해서 지금 바이오시밀러까지 다 된 기업이다. 그래서 요게 어떻게 보면 이제 위고비 관련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말고도 이 주혈 흡충증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말라리아 풍토병 다음으로 위험한 건데 지금 이 그
주혈 흡충증 백신의 어떤 그 개발권, 사용권 판권 같은 것들을 이미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급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이 말라리아 다음으로 위험한 풍토병에 있어서 백신 개발 사용권 뭐 판권 같은 걸 다 획득을 해놨기 때문에 이걸로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멘텀이 있는 큐라치를 말씀드리겠고 차트 한번 볼게요. 워낙에 지금 차트가 많이 내려와 있어가지고 지금 위고비 관련주도 보시면 주가가 다 여기 있습니다. 펩트론도 그렇죠. 인베트 이집트도 그렇고 뭐 한미 사이언스도 올라갔었고 근데 지금 큐라치스 보시면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트적 위치가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4,000원까지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2,850원으로 최근에 저점을 손절가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큐라티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목표 주가는 4,000원, 손절 가격은 2,850원이었습니다. 금액상에 대한 이야기는 또 어디서 들어볼까요? 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덕산하이메탈 TF이 또 급등 수익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반도체 기업도 다 급등하고 있습니다. 아마 무료방송 오셔서 보신 분도 아실 텐데요. 아, 또 이번 주에 올라온 종목 또 말씀을 드릴 거니까 4시에 시작하는 무료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4시부터 들어오시면 되고요. 실제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익이 나오고 있는가 지금 후기 다 올라와 있으니까요. 직접 와서 확인해 보시고 이번 주에 또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 종목까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